혹시 뭔가 수집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사실 모으는 재미가 있는 물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장난감이나 레코드판, 가구 같은 것도 있고요. 미술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작품 컬렉팅을 하기도 하죠. 요즘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물건들을 수집합니다. 일단 소장 욕구가 뿜뿜하는 것들이 넘쳐나서 갖고 싶은 욕구가 크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오랫동안 깨끗이 잘 놔두면 가격이 오르기도 해서 투자 가치가 생기기도 하죠. 오늘은 그런 소장 욕구 뿜뿜하고 소장 가치가 넘쳐나는 아이템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컬렉터블한 아이템들을 거래하는 플랫폼 블랙랏의 아이템들입니다. 블랙랏 플랫폼은 서울 옥션이 선보이는 새로운 디지털 마켓입니다. 미술품 경매를 대표하는 서울 옥션이니만큼 작품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컬렉터블 아이템들을 쉽고 믿을 수 있게 거래할 수 있죠. 때문에 장난감, LP들을 비롯해 소장 가치가 넘쳐나는 아이템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6일부터는 블랙랏 위크라는 행사를 진행하며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인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 행사에 출품하는 아이템들을 미리 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직접 보내주셨어요.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소개하고자 하는 라인업은 장난감입니다. 어렸을 때 흔히 접하는 장난감이지만 특별한 이유로 소장가치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번 블랙랏 위크에서는 소장가치 넘치는 장난감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보여드릴 것이 베어브릭이에요.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곰모양 피규어인데요. 귀여우면서도 독특한 표현 덕분에 수집가들에게 각광받는 제품이죠. 이 베어브릭이 여기 이렇게 뒤에도 작은 크기가 있는데요. 크기가 되게 다양해요. 이 박스에도 다른 크기의 베어브릭이 들어있는데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수집품이라서 제가 함부로 열 수가 없어서 좀 도움을 받겠습니다. 오, 색깔 너무 예뻐요.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요. 사실 이건 2001년 도쿄에서 열린 세계 캐릭터 전시에서 무료로 나눠주고자 기획된 상품이에요. 그런데 모양이 너무 귀엽고 독특하니까 금세 유명세를 탔습니다. 많은 브랜드, 아티스트와 협업하며 다양한 컨셉과 디자인을 보여주는 게 특징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것은 앤디 워홀과 스타워즈 보바펫 에디션입니다. 이 에디션의 경우 팝아트의 천재 앤디 워홀의 모습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가 자주 쓰던 색감이 배합돼서 독특한 스타일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크기는 400% 유형인데요. 하나로 약 60만원 정도 합니다. 다음 보여드릴 것은 보바펫인데요. 스타워즈의 캐릭터 보바펫을 본딴 모습입니다. 색감과 디자인이 잘 담겨 베어브릭 매니아 그리고 스타워즈 매니아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아까보다 크기가 좀 크죠? 그래서 인테리어 용도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하나로 약 80만원 정도 한다고 해요. 베어브릭은 이 밖에도 크기와 컨셉이 다양한데요. 형태와 수량, 의미에 맞춰 가격대도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번 블랙랏에서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난감을 선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주목할 것이 80-90년대 유행하던 고전 제품들이에요. 오래된 만큼 이제는 좋은 보존 상태를 구하기 어려워 희귀해진 제품들인데요. 이건 별나라 손오공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한 상품이에요. 일본 원제로는 스타진가인데요. 이 아스트로인 박스 시리즈는 그 희소성과 완성도로 인해 장난감 수집가들 사이에서 머스트해브 아이템으로 손꼽힙니다. 하나로 약 25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죠. 이건 애니메이션 방영 당시 문방구에서 100원에 흔히 판매되던 제품인데요. 이젠 이것도 좋은 품질을 구하기 어려워서 가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개당 3만원 정도로 약 300배 이상 높아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죠. 고전 장난감들은 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은 품질의 것이 희귀해져서 더 가치가 오르곤 하는데요. 이 제품은 혹시 얼마인지 가늠이 되시나요? 1970-80년대 방영되었던 일본의 애니메이션 볼트 5의 피규어인데요. 이 국산 제품은 굉장히 희소하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현재 약 1,000만 원에 거래된다고 해요. 제가 잠시 조심히 옆으로 치워놓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블랙랏 위크에서는 레고, 빈티지 토이를 비롯한 약 500여 점에 달하는 가치 높은 장난감들을 선보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것은 LP인데요. 요즘 들어 새로운 취미로 빈티지 감성을 찾으면서 다시 LP를 듣는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 블랙랏 위크에서는 수집 가치가 있는 LP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비틀즈의 에비로드 앨범입니다. 에비로드 앨범은 1969년에 발매된 비틀즈의 12번째 앨범인데요. 음악들이 너무 사랑받다 보니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재발매되고 있습니다. LP가 재밌는 점은 바로 이 앨범 아트가 가치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점이에요. 그림 작품처럼 어떤 이미지냐, 어떤 의미냐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그림의 상태뿐만 아니라 색감, 어느 나라에서 언제 인쇄됐느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실 이 앨범의 경우 노래는 모르더라도 이 앨범의 커머 이미지는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 유명세 덕에 인기가 더욱 높습니다. 이번 블랙랏 행사에서는 이 LP의 초판을 비롯해서 다양한 재발매 버전들이 준비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LP 명반 컬렉션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라인업은
작품인데요. 바로 제로베이스 작품입니다. 서울 옥션이 진행해왔던 제로베이스 참여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죠. 제로베이스는 작품을 편견 없이 바라보기 위해 시작된 서울 옥션의 기획 경매인데요. 말 그대로 영원부터 경매를 시작해 작품 가격을 구매자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합니다. 2019년도 시작 이래 현재까지 140여 명의 작가들과 경매를 진행해왔는데요. 이번 전시에선 제로베이스 인기 작가 20여 명의 신작 12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블랙라에서 이번에 특별히 한 작품을 직접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장갑을 끼고 한번 작품을 만져보겠습니다. 바로 이종기 작가의 인챈티드 화이트 드래곤입니다. 푸른 용이 그려진 조선 백자 위로 심슨 가족의 바트 심슨이 뛰놀고 있는 모습이 흥미를 주는데요. 이종기 작가는 이전부터 한국의 전통 유산과 서구적인 캐릭터를 결합해 신선한 작품들을 탄생시켜왔습니다. 작가는 한옥마을에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며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작품 속에 담고 싶었다고 합니다. 전통과 서구적인 캐릭터와 결합돼 친숙하면서도 신선한 느낌을 주는 그의 작품은 그 의미를 잘 전달해주죠. 이처럼 이번 행사에는 자신만의 철학을 재탄생시킨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제로베이스뿐만 아니라 유명한 해외 예술가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행복을 그리는 작가로 유명한 에바 에머슨, 랍스터 작가로 유명한 필립 콜버트의 신작들이죠. 필립 콜버트는 랍스터 캐릭터를 통해 유쾌한 세계관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팝아티스트인데요. 블랙랏에서 이 작가의 작품도 보내주셨어요. 바로 이 작품인데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제가 혼자서 오픈을 못해서 이번에도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언박싱이다. 박스가 너무 고급져요. 우와. 이거 실제로 보니까 되게 갖고 싶어요. 진짜 소장 욕구 들어요. 너무 귀엽다. 되게 독특하고 귀여운 랍스터 모양의 캐릭터인데요. 필립 콜버트는 이 캐릭터를 활용해 세계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전시를 개최하며 큰 인기를 끌었어요. 지난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하면서 국내에도 이름을 알렸는데요. 이번 행사에선 이 전시를 비롯해 에바 엘머슨의 원화 작품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림 수집도 관심이 있다면 이번 행사 놓칠 수 없겠죠? 이번 행사의 큰 특징이라면 이런 상품과 제품들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약 1300여 점의 컬렉터블한 작품들과 아이템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우선 서울옥션 강남센터를 통해 다양한 전시를 즐겨볼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랏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구입할 수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도 있죠.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추첨을 통해 매일 한 분께 특별한 컬렉터블 아이템을 드리는 블랙랏 드로우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관심 있으시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널 위한 문화예술과 함께 블랙랏 가입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블랙랏 회원 가입 후 설명란의 링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세 분께 베어브릭 제품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0월 2일부터는 플랫폼 개편을 통해 컬렉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요소들을 더한다고 하는데요. 가격대가 다양한 만큼 컬렉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집 가치가 높은 다양한 아이템들을 만나보고 싶다면 블랙랏 아트위크와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보세요.